11월에 결혼을 앞둔 홍윤아 씨, 김민기 씨. 결혼 준비에 가장 힘든 게 다이어트라고. 네. 근데 저는 이제 윤아가 다이어트에서 좀 좋은 점도 있어요. 원래 좀 식당 가면은 이제 윤아가 기본적으로 세 개를 식당 시켜요. 이게 어떤 식에? 큰 거 세 개. 아, 큰 거 세 개. 큰 거 세 개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먹을 거 그리고 이제 볶음밥을 먹을 거. 네, 뭐 같이 먹을 거. 세 개를 시키면 근데 윤아가 또 많이 먹질 않아요. 맘만 먹어. 네, 의외로 많이 안 먹고 먹고 남기고 먹고 남기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먹어야 되거든요. 아하. 저는 많이 먹었는데 윤아는 또 많이 안 먹었으니까 나가서 또 호떡 먹고 그림 먹고 그러면 저는 완전 꽉 찬 거예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윤아가 가면은 좀 집에 갈 때 소화제 같은 거 좀 많이 먹어요. 꽉 차갖고. 배불러서 안 먹고 싶다고 화낸 적도 있어요? 화냈어요. 이제 우리 그만 좀 먹자! 화낸 적도 있어요. 너무 많이 먹으니까. 근데 너무 다이어트해서 이 캐릭터를 잃으면 어떡해. 그게 제일 안 좋아. 걱정해요. 30kg 빼도 날씬하진 않아요. 맞아. 진짜로요? 네. 다이어트하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한 번은 뼈에 잡곡이 너무 먹고 싶어요. 근데 뼈에 잡곡이 엄청 고칼로리잖아요. 밥까지 말면 한 1300칼로리까지 올라가거든요.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었어요. 어머머머. 뼈에 잡곡! 뼈에 잡곡! 그래서 뼈에 잡곡이 뭐던데? 엄마 나 거기 고수 쪽도 빨아먹고 싶어. 고수 쪽도 빨아먹고 싶다. 야. 남들이 너무 재밌네. 남들이 보면 엄청 슬픈 사연이네. 뼈 잡고 먹고 싶다고 온 거는 제가 알았는데. 네. 아니 저는 이제 언제 제가 어떤 데는 최근에 일주일 전에 이제 술을 늦게까지 먹으니까 누나가 좀 이제 화가 난 거예요. 저는 이제 술이 좀 만취돼 있고 오빠. 자꾸 이렇게 술 먹는 걸로 나 걱정시키면 나 오빠랑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. 지금 일주일 전에? 아니 이런 거죠. 왜? 아니 1, 2주 전에. 예전에 오빠한테 이런 거죠. 뭔가 무서운 얘기를 탁 해야겠다.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면 우린 헤어질지도 몰라. 그 정도로 난 지금 너무 화가 났어. 한두 번에 아니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. 술을 심하게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헤어진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. 아 거기서.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거기서 막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니? 이러면 택시는 이별 택시. 나오네요. 나오네요. 아저씨 어디 가요? 아저씨! 아저씨 요금 얼마야? 거기가 완전히 깨진 이발 택시의 그 남자. 헛통 울었어요. 그래서 기사님도 막 되게 막 걱정하고 무슨 일이냐고 이상한 사람이 탔다 막 이러고. 울길래 그러니까 내 말은 헤어지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 나한테 막 울더라고. 그거를 또 녹음해갖고 자꾸 놀려요. 녹음해놨어. 너무 웃겨가지고 녹음해서 녹음해가지고 블루투스로 차에서 틀어요 이렇게. 운전하고 있어. 왜 그래 거구리야. 블루투스로. 너랑 왜 헤어져. 그만 그만 그만으로 그만.